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네 라고 말했지만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나는 믿지 못하겠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네. 8일 후 제자들이 다시 한 집에 모였어요.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문이 잠겨 있었지만 지난번처럼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는 믿게 됐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도마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입은 상처도 보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